내가 만약에 오온과 색수상 행식, 생각, 감정, 오감과 별개라면 그럼 나는 뭐냐? 생각, 감정, 오감이 없는 나는 뭐냐? 그런 건 없다. 또 동일하다면 생각이 나냐? 생각은 계속 변하는데 그럼 나도 계속 변하냐? 따라서 영원한 나는 없다. 없네? 이것만 계속 생각하라는 거야. 이거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달라이라마의 갤루파의 경전들의 입장과 중간학파 이론을 중시하는 그 중에서도 귀류 논중파라는 특정 문파의 입장만 얘기하거든요. 이 양반은 결국은 통합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그걸 중간파 논리로 왜곡시켜버리는 분이라 달라이라마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정의 쌍수를 닦아서 어떻게 견성한다는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비교가 쉽죠. 제가 강조하는 수신결에서 말하는 정의 쌍수랑 티벳불교에서 말한 정의 쌍수는 원래는 같아야 돼. 원래는 같은데 그럼 닉마파나 저쪽 그 까큐파나 거기서 말하는 족첸과 같은 최상승선까지 이렇게 겸해서 얘기하면 서로 통하기 마련인데 중간학파만 끼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갤루파가 끼면 완전히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정의 쌍수. 그럼 선정도 똑같아요. 거기도 구주심. 우리도 강조하는 몰입의 4단계라는 게 구주심을 9단계를 4단계로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몰입책에서 얘기할 때 그럼 그 몰입책의 구주심도 아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 달라이라마나 일단 선정은 다를 게 없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 대상을 정해가지고 대상에 대한 몰입 혹은 그 나 자신에 대한 몰입을 행한다. 다만 달라이라마 쪽은 대상에 대한 몰입을 강조한다. 나에 대한 몰입을 강조하는 쪽은 닉마파나 까큐파 같은 최상승선을 강조하는 데들이 한다.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대상에 대한 몰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랑 달라이라마 쪽은 같다. 수신결하고도 같다 그러면. 같은데 뭐가 달라지느냐?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그 티벳불교는 부처님을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나를 부처님으로 시각화하거나 먼저 내 눈앞에 요만하게 내 키만큼 떨어진 위치에 내 이마 쪽 눈높이에 작은 부처님 하나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실감나게. 요게 또렷이 눈을 감아도 떠도 보일 정도로 몰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주심. 몰입 4단계까지 가면 노력을 안 해도 몰입이 잘 되는 경지까지.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면 제가 몰입책에서 강조했듯이 슈퍼우식 참나가 각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참나 각성은 달라이라마 쪽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참나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각성은 똑같이 된다. 선정은 같은 걸 하니까. 다만 그러면 이렇게 직관이 감도는 영감이 감도는 참나 각성 상태, 슈퍼우식 각성 상태의 선정까지 들어가 놓고 구주심에서 말한 9단계 거기까지 우리가 말한 몰입 4단계 들어가 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걸 이제 의식을 틀어 가지고 나 자신한테 집중을 하면 그대로 최상승선으로 이어지고 견성이 돼버리는. 아, 내 안에 영혼불멸의 의식이 있구나. 정광명의 청정광명의 의식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족첸, 티벳 최상승선, 우리나라 선불교로 이어져 버리고 달라이라마식은 그렇게 나 자신을 보지 않아요. 왜? 영원한 날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이론이 그렇게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뭘 계속 들여다보느냐? 계속 보이는 그 대상들만 분석해가지고 바깥 대상을 먼저 분석해가지고 이게 무상하고 부분으로 쪼개지고 연기하는 존재고 이름만 있지 영혼불멸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구나. 근데 왜 영혼불멸하다는 이름이 있다는 게 뭔 소리냐면 이걸 감자라고 하자고요. 감자. 그러면 감자란 이름에는 이 개념은 이미 영혼불멸한 어떤 독자적 불변 고정의 의미를 가져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감자인 거예요. 누구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감자. 다른 어떤 존재랑 타자와 다른 구별되는 감자. 그러니까 독자적이죠. 그리고 딱 고정되어 있죠. 뜻이 감자라는 건 다른 건 될 수 없으니까. 뭐 불변이에요. 감자가 다른 게 돼버리면 감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을 감자라고 붙였을 때 우리는 이 이름을 쓸 때 왠지 영원한 감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달라이라마식 중간학파는 이거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어? 말이 감자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요 색깔, 감촉 존재하는 거는 이 오온의 연합일 뿐이고 연기작용일 뿐이지 여기 영원한 감자라는 게 어디 있어? 다 분해되는데 뭐가 감자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를 무지에 빠뜨린 거는 사실은 그 이름이었고, 결국 만법은 이름으로 존재,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이름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진 않다. 그래서 참나도 없다. 영원한 나도 없고, 영원한 만물도 없고, 영원한 만법도 없다. 이거를 딱 알아내, 이거를 반복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색을 해서, 명상 상태에서 사색을 계속 해가지고, 명상 상태 직관력이 고도로 발전해 있을 때, 이런 사색만, 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논리에 벌써 가스라이팅이 들어가는 게 LED 라이팅이 아니에요. 이 양반들 가스라이팅이 참나의 가능성을 부정해버려. 자, 감자 빼고 나를 이겨. 나가 있다 없다 그러면 나는 오온, 생각 감정 오감과 나는 동일하거나 별개여야 한다. 이 길밖에 없다. 왜? 다른 가능성은 부정합니다. 이미 말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이라마 논리예요. 나는 오온과 동일하거나 합해 있거나 별개이다. 그럼 내가 만약에 오온과 색수상행식, 생각감정오감과 별개라면 그럼 나는 뭐냐? 생각감정오감이 없는 나는 뭐냐? 그런 건 없다. 또 동일하다면 생각이 나냐? 생각은 계속 변하는데 그럼 나도 계속 변하냐? 따라서 영원한 나는 없다. 없네? 이것만 계속 생각하라는 거야. 이것만 계속 생각해서 어느 날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없다. 나는 없다. 현상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오온의 연합이고 연기로 굴러가고 그 오온의 연합을 가지고 나라고 고정불변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지 고정불변의 나는 없다.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서 결론이 따라서 자성이 없고 공하다. 나는 공하다. 나는 현상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없다. 이게 견성이에요. 절대계랑 절대적 이 참나와의 교섭이 없죠.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도 다 참나의 작용으로 일어난 건데 참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가 무자성이고 공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마음이 절대적인 보리신 반야지혜가 돼버립니다. 그럼 그 반야지혜도 영원하겠어요? 그냥 공하다고 인식한 마음일 뿐이잖아요. 영원한 게 없다는. 이 눈으로 닉마파나 까큐파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청정광명시민이 공적용진이 참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뭐로 해석해버리냐면 달라이라마는 자기식 논리로 아 그거는 일체가 자성이 없다는 걸 인식한 마음일 뿐이야 그것도 무상해 그럼 이렇게 닉마파들의 주장이 하나도 맛이 안 살죠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제가 그럼 수신결에서 강조했던 정해쌍수 선정에 들어서 아 우리처럼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생각감정고감이 참나의 작용이니까 본래 공하구나 라고 인식하는 이런 절대계적 입장에서 공하다고 주장하는 요 주장하고는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식 지관쌍우는 결국 공적영제를 각성하는 공부라면 저쪽 지관쌍우는 정해쌍우는 결국은 그냥 논리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빨리 수용하는 거를 돕는 작용만 한다. 제한된 논리를.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티벳 저기 겔루파나 중관학파 스타일로는 온전한 견성이 힘들다. 수신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정은 뭐냐? 일체 마음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는 게 선정이다. 지혜는 뭐냐? 마음법이 본래 텅 빈 공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납 작용, 공적영지 작용이란 걸 아는 게 지혜다. 그냥 이 말이면 끝인데 그러면 그 공적영지에서 육바람이 터져나오면서 원만한 보살이 나올 텐데 일체는 자성이 없다는 논리만 내세우면서 그 논리를 빨리 수용하는 도구로 명상을 쓰고 있고 논리를 빨리 수용할수록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견성에서 멀어지는 패단까지 일어나요. 뭔가 문제가 있죠. 진정한 견성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게 프레임이 깔려버린 거기 때문에 중간학파의 프레임이 한번 깔려버리면 구제하기도 힘들다. 이것도 한번 비교해보고 싶네요.